최근 제프먼 플라자가 에스크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올림픽가의 한 대형 식당 건물 역시 비한인 바이어에게 팔렸습니다. 이렇듯 한인타운 상권 건물들의 주인이 다시 변하고 있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 6가에 위치한 채프먼 플라자가 다시 매물로 나왔습니다. 공동 소유주인 하기반 전 한인 회장은 LA18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쯤 에스크로가 끝날 것으로 기대했으며 바이어는 비한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림픽 거리의 한 대형 식당 건물은 2월 초 129만여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이 건물은 중국 투자자본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한인타운 상가 소유권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하다 보면은 이제 상가 건물도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운타운 못지않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투자처로 생각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인타운에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대단위로 사서 그거를 리디벨롭을 해서 밸류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주류 자본의 복귀와 맞물려 중국 자본은 주류 자본의 흐름을 따른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으로 한인타운에 관심이 높아 좋은 매입 기회를 항상 노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K-Town has the best location for the investment. I think we should go with the Korean Town. That's at the most attractive. 물론 한인타운 상가들의 한인 소유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만 혹여 이러한 변화들이 한인타운마저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한인타운 대표 집코드들의 건물 거래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인이 팔고 비한인이 사는 모습입니다. 내가 내 비즈니스하고 연결돼서 수익과 주거가 같이 가신다면 살아남으실 수 있겠지만 만약 단순히 내가 한인이기 때문에 한인타운에서 잠을 잔다 생각하시면 너무 비싼 동네가 될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바뀌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약 한 3, 40% 정도 타인 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어느 그룹에서 손을 떼고 나가게 됩니다. 그 타운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한편 상권 변화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고급 주거지 개발의 경우 공실률을 얼마나 없애느냐가 관건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내 밀레니얼 세대들의 구매력이 큰 열쇠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